있었던 곳.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기업 면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자의 성격 중심으로 해서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면접관에게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워모듈 설계 직무에 지원한 한입니다. 저는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중간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군대를 제대한 뒤에 반도체 패키지 학부 연구생으로 들어갔고 처음에는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든 점도 많았지만 그래도 가장 먼저 출근하고 늦게 퇴근한다든가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끝까지 노력할 수 있었고 또 그러한 노력 덕분에 운 좋게 몇 가지 성과들을 또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의 도전적이고 또 책임감 있는 성격으로 파워모듈 설계 직무에서 꼭 기여하고 싶습니다. 뭐 자기소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면접관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거잖아요. 아마 이제 전공 중심으로 보통을 준비를 많이 네. 해요. 이공계 학생들은. 근데 제가 성격 중심으로 강조를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우리 지원자가 끝까지 이제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다라는 성격을 좀 강조해 주셔가지고 일단 지시사항을 이행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뭔가 좀 기대감이 좀 만들어졌던 부분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 자기소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연스러움이거든요. 짧은 순간에 우리 지원자가 편안하게 이제 본인 이야기처럼 답변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도 충족이 되어줬다라고 해서 저는 좀 더 좀 좋은 점수를 좀 주고 싶었어요. 뭐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만족스러웠던 그런 자기소개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이 정도로만 얘기하신다면 뭐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자기소개는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된 게 아니라 갑자기 이제 면접관이 요구한 걸 얘기한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뭐 100점 만점에 100점을 자기소개를 얘기한다? 그런 건 불가능해요. 우리는 이제 굳이 불가능에 가까운 거에 도전하지 마시고 충분히 합격 정도 될 수 있는 수준으로 답변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충분하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마 대부분 그렇게 느끼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방금 연구생 활동을 하면서 뭐 여러 힘든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어떤 부분이었고 지원자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극복을 하였는지 네. 답변해 주시겠어요? 우선 힘들었던 점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원인이 발견되지 않으면 조금 막막하다는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단 장비의 팁이 망가졌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달 정도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고 좀 조급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연구에 진전이 없다 보니까 조금 힘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미세 공정이다 보니까 실험 과정을 우선 순차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작은 오차에도 민감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했고 이후에도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혹시 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장비나 환경적인 문제가 아닌가 확인을 했었고 전단 장비의 팁을 직접 분리를 해서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서 마모됐다는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원인을 발견을 해서 결과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자는 제가 봤을 때 안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원인을 모를 때 굉장히 막막하다. 한 달 동안 진전이 없어가지고 아무래도 뭐 같은 또 이공계 뭐 이제 직무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더 공감이 될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막 집중을 했는데 이게 뭐 진전이 없으면은 답답하고 뭔가 이제 위기감을 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평가자라고 할 수 있는 면접관과 좀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는 소재인 것 같아서 소재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본인이 어떻게 생각과 행동을 이걸 극복했느냐이긴 하지만 소재도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자기소개 때 그 연구생 관련된 소재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뒷부분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질문에서도 좀 유리한 소재를 바탕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만든 것 같아서 뭐 그런 것까지 다 의도하진 않으셨겠지만 전반적으로 흐름상 저는 이제 안정적으로 답변이 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미세하게 이제 좀 순차적으로 이제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오차 이제 그런 민감도에 대한 부분들 뭐 좋습니다. 답변에 문제는 없는데 근데 극복 경험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단순하게 이런 노력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런 노력을 많이 했고 나는 계속 노력을 한다
라는 느낌도 좋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기술적으로 좀 보완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마모 현상을 좀 발견했다. 즉 꾸준함과 어떤 악착같음도 있지만 내가 몰랐던 지식이라든지 몰랐던 힘을 내가 어떻게든 만들어내가지고 결국 이걸 극복했다. 뭐 그런 측면으로까지 얘기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좀 완벽하게 답변이 좀 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거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본인이 여기 와가지고 자기소개부터 내가 원래 이거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갑자기 다른 걸 함으로써 이 면접의 방향성 자체가 다른 흐름으로 갔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안정성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좋은 거고 뛰어난 거예요. 제가 뭐 억지로 이제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 무조건 까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실제로 합격하는 수준을 바탕으로 얘기를 좀 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제 굉장히 좋게 봤다라는 거 거듭 강조를 좀 드려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도전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함께하기 어려운 팀원? 좀 부담스러운 팀원? 뭐 그렇게도 인식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와 같은 경험에 처한 적이 있었는지. 3학년 여름방학 때 이제 메스터 대회라는 연구대회에 참여를 했었는데 저는 기존에 진행하던 연구였고 또 후배로 들어온 친구는 처음 진행하던 연구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힘들어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러한 점을 좀 인지하지 못해서 조금 제 멋대로 하지 않았나 싶긴 한데 중간부터는 그러한 점을 인지했기 때문에 따로 실험 교육 자료나 아니면 매뉴얼 같은 것을 직접 작성을 해서 설명해주는 시간도 갖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우수상을 받을 수 있었고 어찌됐든 제 짧은 경험이지만 결과가 좋다면 전반적으로 끝나고 난 뒤에 분위기나 아니면 대인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제가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계속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막 이렇게 악착같이 하다 보면은 아 주변 사람들도 좀 피곤해하고 좀 같이 일하는 거 좀 어려워하지 않나요? 약간 이런 이제 현실적인 또 부정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렸는데 뭐 전혀 당황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약간 본인이 뭐 포커페이스도 포커페이스지만 이 표정을 좀 봤을 때 이런 것들은 왜 나한테 물어보지? 난 이런 사람 아닌데? 약간 이런 뭔가 부정의 기운이 아니라 뭐 그런 상황도 있으니까 내가 뭐 얘기 한번 해보겠다 약간 이렇게 하니까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좀 안정적으로 본인의 어떤 의사표현을 하고 있구나 그런 측면에서도 답변을 잘 이어나가셨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았어요. 무난하게 답변이 됐는데 뒷부분에 어찌되었든 좋은 성과가 나면 뭐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좋은 성과가 나면 사람들은 대부분 성과를 통해서 만족을 하기 때문에 불만을 드러내진 않지만 뭐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좋은 성과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문제가 될 텐데 나는 이거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약간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버리니까 앞에서 나름 본인이 신경 썼던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희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분명히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진다면 나의 어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반대로 부정적인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부분도 좀 보완하고 나중에 좀 챙겨보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답변이 되었겠죠. 좋습니다. 요 부정 관련된 질문에서는 본인이 많이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여러 번 좀 약간 모의 면접 같은 거 했을 때 많이 들었어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고 준비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지원자가 회사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 세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그 기준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 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는 제가 가진 역량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입니다. 저의 기여가 없는 성과는 결국은 저에게 보람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회사가 가진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서 저 또한 성장하고 또 저의 성장을 바탕으로 회사가 또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좀 집이 가까운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세 번째로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지원자를 제가 보면서 좀 인상 깊었던 점이 뭐냐면
결론을 얘기하고 이유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량을 좀 기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이유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인에게 또 성취감도 있고 보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기술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지속적인 성장, 본인의 성장, 본인 성장이 또 기업의 성장에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결론을 얘기하고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논리적으로 좀 이야기 되는 약간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화법들은 제가 봤을 때는 유지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뭐 집에서 가까워야 된다. 좋아요. 막 억지스럽게 뭐 다른 걸 얘기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부분들, 뭐 이거를 얘기하는 건 저는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원하는 기업과 이 부분은 사실은 좀 배치되는 기준이거든요. 이공계 지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지방 근무, 이거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약간 숙명과도 같은 약간 그런 부분이어가지고 이 부분보다는 다른 현실적인 거, 차라리 뭐 연봉을 얘기한다라든지 그런 게 더 맞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우리 지원자가 뭐 순발력 있게 얘기한 건 좋지만 만약에 의도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세 가지로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측면으로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좀 드리겠다. 그러한 기준에 우리 기업은 어떤 부분이 가장 부합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우선 제가 반도체 패키징 역량을 많이 키웠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해당 직무에서 일단 잘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자동차는 지금 전동화 시대에 맞춰서 따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같은 것도 개발을 하고 있고 100% 전동화를 목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회사가 가진 기술력과 또 방향성이 저를 지원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기업이 어떤 측면에서 부합이 되나요? 라고 했거든요. 이제 말은 지원자가 이제 지원 기업의 이제 전동화 100%를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나름 이제 기술력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본인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 연결을 하셨기 때문에 무난하게 일단 답변은 됐어요. 근데 본인 분야는 분명히 지금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산업 외에도 다른 산업, 특히 이제 반도체 산업 쪽으로 메인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이 좀 들어가지고 그럼 더욱더 우리 지원자가 이 모빌리티 쪽으로 좀 확신과 열정을 갖고 지원하는 이유가 이 지원 동기 안에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질문만으로 우리 지원자의 로얄티를 다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그래도 이 분야에서 내가 해당 기업에 입사하기 위한 명확한 목표 그리고 확신 그게 있다라는 거를 이 로열티 부분에 좀 담아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기계공학 선택할 때 뭐 그때부터 뭐 반도체 가겠다 뭐 완성차 가겠다 그런 건 사실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근데 이제 뭐 고학년이 되게 되면 그래도 메인으로 많이 뽑는 이 기계 쪽으로 지원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겠지만 최근에 어떠한 뭐 전장화의 흐름이라든지 이제 전자 쪽 산업 관련된 분야가 워낙에 또 많은 인원을 뽑다 보니까 거기에도 이제 발을 살짝 꼭 넣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갈등이 있다라는 걸 평가자가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 지원자가 확실하게 해소해 준다면 더욱더 확신을 갖고 지원자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해 주시겠죠.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좀 다른 동료들과 함께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우선 저는 가장 먼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좀 믿을 수 있는 동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좀 잘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시로 들자면 저는 진행 상황 공유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또 그것을 이끌어내는 성격이기 때문에 잘 팀워크에 녹아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이제 진행 상황을 좀 공유를 많이 해주면서 소통을 한다라고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팀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얘기를 하고 계시긴 하거든요. 근데 조금 구체성이 조금 아쉬워서 뭐 예를 들어서 팀 활동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냐 제 역할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나서려고 한다. 특히 팀에 우리 팀원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나 자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좀 더 나와 업무와 연결된 사람들이 자기 업무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한다라든지 같이 성장을 한다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과 혹은 어떤 피드백을 받았다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면 좋은데 방금 우리 지원자가 답변한 거는 뼈대는 괜찮아요. 그래서 뼈대는 문제가 없는데 그 시간 안에 답변할 수 있는 디테일로 봤을 때는 방금 제가 얘기한 그런 측면의 노력들은 조금 더 강조가 돼줘야 좋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일단 이렇게 면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쌓아온 역량이 100% 활용될 것이란 보장은 없지만 이렇게 쌓아오는 과정에 대한 저의 경험 또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입사한 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입사해서 자동차의 제품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기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하고 싶은 말, 뭐 감사하다, 기여하겠다, 뭐 일반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뭐 요거는 뭐 안정적으로 마무리를 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피드백을 좀 드렸는데 총평을 좀 드리자면 자연스러운 부분, 당황하지 않고 본인의 의사를 두갈식으로 그리고 어떤 이유를 들면서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부분 다 유지를 해주시면 좋은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세부 질문에서 더 보완이 필요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특히 이 부정과 관련된 질문에서 본인이 좀 부족한 결과를 얻었던 질문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인정하고 좀 긍정으로 명확하게 좀 이걸 보여줄 것인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직무 역량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이제 직무 면접을 보게 되면 또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대표적인 성과나 노력들이 어떻게 지원 분야에 정말 적합하게 발휘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더 확신 있게 구체화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 뭐 그런 것들만 챙겨주시면 뭐 무난하게 합격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평상시에 면접 연습은 어떻게 하시는 편이에요? 일단 선생님께서 진행하시는 프로젝트도 한번 참여를 했었고 또 자소서 기반으로 완전 같은 직무는 아니더라도 좀 스터디원을 따로 모집을 해서 서로 예상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연습하고 있습니다. 본인한테 맞는 면접 연습 스타일은 어떤 거던가요? 아무래도 실전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모의 면접을 통해서 제가 준비했던 답변들을 직접 말해보는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 면접 연습은 어느 정도로 해요? 맨날 다르긴 한데 많이 하면 뭐 한두 시간 정도 하고 적게 하면 안 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좋습니다.